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서점의 부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책 읽는 마을 빌리지입니다. 저희 빌리지라는 팀 이름은 책과 마을이 합쳐진 이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책과 서점, 독자와 작가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마을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현재는 다양한 독립서점에서 추천받은 독립출판물을 매달 집으로 배송해주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메인 BM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정말 굉장히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독립서점마다 정말 각기 다른 다양한 개성과 매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독립서점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책방의 외관부터 그 분위기, 그리고 책이 입고되는 방식과 정렬되는 방식, 책 이외에도 사장님이 적어주신 정성어린 코멘트들이나 또는 다양한 굿즈들, 그리고 그 서점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고 특색 있는 오프라인 행사들도 독립서점만의 매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독립서점은 서점이 위치한 동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독립서점이라는 매력적인 문화 공간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문화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형 서점이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고 또 홍보나 운영도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립서점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적인 가치에 비해서 아직 그 존재나 매력이 덜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독립서점의 매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독립출판물은 거대 자본의 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창작자의 개성과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녹여내는 주제와 형식이 자유로운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독립출판물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독립서점입니다. 바쁜 삶에 지친 그런 현대인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독립서점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또 공유하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찾아갈 때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또 저희의 가치에도 깊게 공감해주시는 모든 독립서점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가는 책 읽는 마을 빌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책 읽는 마을 빌리지에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인스타그램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책 읽는 마을 빌리지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